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리튬 설퍼, 그러니까 리튬 황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살짝 최근에 제가 무선 충전 패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제 모델 3에. 근데 그거 보면은 요즘 휴대폰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이폰 10X Max는 이렇게 케이스를 껴도 좀 이렇게 간신히 들어가는데 좀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노트 8만 되더라도 케이스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이게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아, 물론 케이스를 벗기면 들어갑니다. 이 크기로 봤을 때 노트 10이나 더 큰 폰은 이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폰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커졌네요, 진짜. 자, 그럼 이제 리튬 설퍼 배터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에 왜 관심이 많냐면 당연히 에너지 덴스티죠. 이걸 쓰게 되면, 아,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500W 정도 올 수 있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간 배터리가 한 250, 260, 300이 좀 안 될 겁니다. 거의 두 배 좀 안 되게. 근데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좀 더 이제 개선을 하면 500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행거리가 2배 이상 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 아직도 이건 제가 너무 이런 거는 또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아직 상용화 되려면 좀 멀었습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써놓으면 마치 될 것 같이 써져 있어서 참 이런 거는 누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쳐야 될까요? 여기 보면 사이클도 벌써 1500 정도 된다. 물론 뒤에 이제 보면 커머셜 스케일이나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이제 뭐 개선점이 필요하지만 뭐 업투 1500까지 갈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아직 완벽히 이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혹시 그래도 늘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모식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당연히 이쪽에 리튬 설퍼 있어서 배터리는 이 사이에 리튬이 이제 여기 세퍼레이터가 있고요. 세퍼레이터 사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아마 리튬 실리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배터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 핵심은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노드나 캐소드 리튬 이렇게 받아주는 쪽에서 아주 이쁘게 리튬을 이렇게 받아줬다 토스해서 이제 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배터리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랑 화학적 반응을 해가지고 부피 팽창이라든지 크랙을 일으키게 되고 금방금 산화막도 생기게 하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리튬이 여기 들어와서 얌전히 있다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모든 거의 지금 차세대 배터리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화학적 반응들이 어떻게 달리 일어나냐에 따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라이프 사이클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가 그나마 이제 용량은 별로 올려주지 않지만 배터리 용량 올려주지 않지만 굉장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파이트를 쓰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배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 덴시티를 무지막지하게 올려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이런 페이퍼를 보면은 퍼블리시된 페이퍼를 보면 여기 보시면 200사이클만 넘겨도 논문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퍼블리시 됐냐면 1월 3일에 얼마 전에 퍼블리시 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넘어도 지금 논문 쓰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Expansion Tolerant 부피 팽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전극에 리튬이 들어가서 거기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양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의 전극을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크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이제 사이클을 줄이는 주범이죠. 그러니까 열화가 굉장히 빨리 오죠. 디그레디션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얼마나 변하냐?
78% 정도 변합니다. 아, 이거는 근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78%가 긍정적이라고? 예,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전에 실리콘은 400%였습니다. 대신 실리콘은 아마 이 에너지 덴시티가 이 리튬 설퍼보다 한 꽤 높을걸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트레이드업 릴레이션십인데 뭐 하나 좋게 하면 뭐 하나가 나빠지는 거죠. 에너지 덴시티를 확 늘리면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 기술들이. 그렇다고 사이클을 확 늘리면 에너지 덴시티가 줄겠죠. 약간 약간씩 이런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팁을 얻어다가 이제 조금 조금씩 적용해 보는 거죠. 약간 약간.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 배터리 내부의 원자 단위나 최소 그래도 분자 단위로 그러니까 대략적인 건 아는데 그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면 안에 뭐 이제 SM이나 TM 사진을 찍어서 전자현미경이죠. 혹은 이제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걸 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셀들이 어떻게 변하나 그 안에 이제 화학 반응들이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거시적인 이것도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에버리지 평균적인 건 알아도 꼭 하나하나 디테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알려고 최근까지도 연구를 엄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200은 또 그렇다고 뭐 이쁘게 가냐. 이 데이터들을 보면 아 이거 복잡한 거 보실 필요 없으시고 사이클 보면 100이고 얘는 200인데요. 벌써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럼 왜 여기 200까지밖에 안 실었을까? 얘는 왜 100까지밖에 안 실었을까? 디스차지 캐패시트인데. 아 이 이상 가면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만약 그냥 최소한 요렇게라도 갔으면은 논문에 실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이클을 늘려가지고 아 나 300 달성했어 500 달성했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상 가면 이제 얘기하기 부끄러운 수준인 거죠. 그리고 리튬 설퍼 배터리에는 사실 한 가지 더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셔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폴리설파이드 셔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잘 보시면 여기 노란 게 막 딸려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노란 게 리튬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노란 게 딸려오고 있죠.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퍼 쪽 애들들이 리튬 폴리설파이드에서 리튬이 설퍼랑 결합을 한 이 화학 물질들이 중간에 이게 일렉트로라이스로 그러니까 전해질로 차여져 있는데 여기 녹습니다. 이거를 막아야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도 좀 개발이 돼야 되고 아직 이제 개발할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덴시티를 이제 높이 할 수 있으니까 벌써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현대자동차가 무슨 이렇게 비행기 만든다고 그러니까 개인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기에 쓰려고 지금 이 배터리 연구가 좀 시작됐거든요. 보시면 지금보다 이제 댄스한 하면 이제 자동차의 레인지를 두 배만 늘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에너지 덴시티에 도달하면 일렉트릭 플레인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용 비행기를 만들겠다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은 있습니다. 이런 비행기를 이제 영국 회사인가 이게 옥시스라는 회사가 개인용 이렇게 비행기를 내놓긴 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입니다. 대량 생산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리튬 설퍼 배터리에 대한 프로토타입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누구도 지금 대량 생산에 성공한 회사가 단 한 개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 보셨듯이 사이클이 무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는 올려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제품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거의 이래요? 뭐 다른 전략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요런 단계인데 아 참 사람들이 얼마나 혁신에 목말라 있으면 이 현대가 예, 현대자동차에서 우버랑 손잡고 이런 거를 만든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지금 연구 단계고 프로토타입인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 우리도 할 거야 이게 좀 너무 근데 먼 미래는 진짜 이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되긴 하는데 아이고 10년 안에 가능할까요? 지금 배터리 사이클도 지금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 사이클은 최소 들어가는 리튬 셀들은 이제 2000, 3000이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보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9000 막 이렇게 가도 그게 디그레데이션이 아주 이렇게 하쉬하게만 쓰지 않으면은 사이클이 엄청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시티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아, 그쵸. 이렇게 될 건데, 아니, 너무 앞당겨 쓰는 거 아닌가. 이제 배터리가 저 정도인데, 배터리 저거 만들면 비행기 만들 수 있다. 그쵸, 비행기 만들 수 있죠. 그치,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니까 거기 하나 더 뻥을 튀겨서 도시에 이런 거 날리고, 우리 지금 우버랑 손잡고 이런 거 할 거야, 곧. 비전은 진짜 최고인데, 아, 10년 안에 될까요? 예. 근데 방향은 이런 방향입니다. 한국은 설날이겠네요. 미국에 있어서 체감을 많이 못했습니다. 구독자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